안녕하세요, 봉남이입니다. 오늘은 후쿠오카 니시구에 있는 아타고에 와 있는데요. 전망이 좋아서 현지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아타고 신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사까지 올라가는 코스는 몇 개가 있는데 계단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요런 오르막길로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차로 가는 것이 아닌 이상 무슨 코스로 가든 약간의 체력 소모는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처음으로 돌계단으로 올라가 볼까 합니다.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왼쪽 편에 주황색 토리이가 있습니다. 계단이 더 있지만 저 토리이로 가도 아타고 신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신을 모시고 있다는 신사를 가보면 가는 길이나 입구에는 돌이나 나무로 된 토리이라고 하는 이런 기둥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연결하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신에게 기도를 하러 갈 땐 토리이를 지나면서 마음을 가다듬는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아타고 신사의 입구에 도착하면 이와이야라는 키사땡이 있는데요. 신사까지 온다고 계단 오르고 오르막길 걷느라 방전된 체력을 충전하기 좋습니다. 저는 이와이야의 커피나 차, 디저트 같은 음식 메뉴도 마음에 들었지만 뭔가 산 속에 있는 오래된 여관 같은 이런 분위기가 좋아서 아타고 신사를 제외하고 이와이야 하나만 보고 와도 여기까지 올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었던 곳입니다. 정상까지 올라가는 계단 앞에 아타고 신사에 대한 간단한 안내가 있습니다. 아타고 신사는 1972년에 지어졌는데 이건 후쿠오카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신사라고 합니다. 신사에서는 간간이 고양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산 속에 있다 보니 가는 곳마다 계단이 유달리 많은 신사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산 정상에 있는 아타고 신사 본전에 도착했습니다. 항상 차로 오다가 오늘은 영상을 남기려고 처음으로 걸어서 올라왔는데 정상까지는 15분에서 20분 정도라 가벼운 운동 삼아 올라올 만한 곳 같습니다. 그럼 아타고 신사에서 보는 후쿠오카의 멋진 풍경을 잠시 감상해 볼까요?
오늘은 후쿠오카에서 가장 오래된 신사이면서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는 아타고 신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봉남이는 후쿠오카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끝!